둘, 셋, 야! 우리 학교에서는 늦은 시간 12시에 촛불을 켜고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촛불이 꺼지면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재밌다. 아, 얘들아, 너네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11시 50분이야. 집에 가,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죽는데? 악마일 건데? 잠깐만, 11시 50분이라고? 벌써 12시가 다 돼가잖아? 그러게. 야, 애들아,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 그거? 네? 아, 그건 너무 무서운데. 한번 해보자. 너 너무 무서운데. 친구들은 밤 12시에 이르자 소문이 생각났고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자, 얘들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서운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 아주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오, 너무 무서워. 먼 옛날이래. 친구들 포함한 저는 동그랗게 모여 앉아 한 명씩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얘들아, 내가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줄게. 옛날에 내가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목욕탕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찜질방에 들어가 있고 나는 찬물 목욕탕에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목욕탕 안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그림자 같은 게 물 위에서 보이는 거야. 그 나는 잠수를 풀고 올라왔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발목을 확 끌어잡았어. 얘들아,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빨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어서. 아이, 뭐야, 엄마잖아. 아이, 뭐야,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아이,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자. 아, 집에 가자, 태태가.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얘들아. 빠이. 아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역시 촛불이 꺼져도 귀신 같은 건 안 나오는 건가? 아니? 에? 뭐야? 엄마한테 통화가 왔잖아? 엄마? 참 안타깝네. 우리 집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어이, 뭐야? 주방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너 누구야? 거실에는 복면을 뒤집어쓴 한 사람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엄마 아빠가 누워 있었다. 복면을 쓴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후다닥 창문 밖으로 뛰어 나가 버렸고, 나는 활짝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새파랗게 질린 채 주저앉았다. 보자, 이거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3은 6이고 4 더하기 4는 8이니까
6 더하기 6은 뭐지? 아, 손가락이 부족한데. 어, 발가락까지 하면 어, 좋아. 12개야. 역시 난 똑똑해.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이번 입시 진짜 너무 어렵다던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 제발 무신이란 게 있다면 제가 입시에 성공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신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입시에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어, 뭐야, 깜짝아.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의 소원은? 어, 제 소원이요? 어, 저는 이 대학교 입시에 합격하는 거예요. 소원 잘 받았다. 어, 뭐지?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헛것을 본 건가? 아, 이럴 때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자. 롤아판만 하고. 아, 지금부터 누구야? 아, 딱깍.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준혁대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준혁대인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합격 문자 넣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뭐라고요? 그 다시 말해주실래요? 네, 서울대학교 합격하셨다고요? 다음에 꼭 오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뭐지? 나 분명 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이건 대박이야. 어, 분명 그때 그 봤던 그 신이라는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준 걸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해. 이 더러운 세상. 맨날 취업도 못하고 난 쓰레기야. 신님, 정말 있으시다면 저를 취업시켜주세요. 취업시켜줘. 제 소원이요? 어, 진짜 있네. 제 소원은요,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S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소원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은? 당신의 소원은? 아,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고. 여보,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래요. 호호호,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신기해, 여보. 그렇게 몇 년 후 저희는 7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눈도, 코도, 얼굴도, 성격도 닮은 쌍둥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는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절대로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옷으로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언니, 우리 저기 가서 놀자. 그래, 알았어. 응? 어? 저기는 저 차. 어디서 많이 본 차인데? 어디서 봤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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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동생아, 거기 있니? 나 너무 무서워. 어, 언니! 나 언니 목소리가 들려. 난 괜찮아. 어? 네가 도망가면 동생을 죽일 거야.
네가 도망가면 언니를 죽일 거야. 네,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해석 요청이 많아서 해석을 해드리러 온 잉여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촛불이 꺼지면서 엄마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리아는 엄마에게 통화가 옵니다. 그렇다는 건 방에 들어온 엄마는 진짜가 아니라 엄마 모습을 한 귀신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피를 지우기 위해 샤워를 하는 주인공. 샤워를 하는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도둑은 가족들을 죽인 사실을 알고 바로 도망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을 죽인 범인은 본인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빨간 남자는 신보다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자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남자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빼앗았는데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로 대학 합격을 소원 성취시켜주고 시각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취직을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청각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기에 남자는 마지막 소원에 대답하지 못했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 악마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던 거죠.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쌍둥이는 겉모습을 보면 아무도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범인은 동생이 누구인지 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요. 바로 쌍둥이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 납치한 범인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이 모두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3000개 넘을 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4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